안녕하십니까. 먼저 저기 이번에 합격해주신 저기 수험생이었다가 이제 합격자를 밝히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뭐 쭉 보니까 저희 회사는 아마 손해사정 뭐 어떤 일을 했었던 간에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 신분에서 이제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라든가, 이제 현장 업무를 안 하셨던 분은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은, 저희 회사는 이제 2006년에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안 되죠? 저희는 그 2006년, 2004년도 6월에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잠깐 에러가 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해야 돼? 아니, 다음. 저희가 2004년도 6월에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을 해서 그때 최초 이제 그 인보험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서면 심사 사업부를 시작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콜적부 사업부, 그다음 2007년도에 화재 특종 사업부에서 총 현재는 부서가 인보험 조사 사업부, 그다음에 그 서면 심사, 그 다음에 계약 관련된 사업부, 그 다음에 화재 특종 사업부 총 4개 사업본부로 이루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서면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전에 2016년도에 8월에 대전 심사 업무도 이제 시작을 하여서 현재 인원은 대략 한 6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표이사 밑에 이제 경영지원실하고 사업부 지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보험 사업부 내에 사고조사 부문과 서면심사 부문, 계약심사 부문, 그 다음에 화재배책 사업 부문에 배상책임 부문과 화재 재물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는 지금 저기 강서에 이게 강서지사가 본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수원, 대전 해갖고 총 지사는 11개의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인 업무만을 좀 소개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할당받은 시간이 대략적으로 5분 정도 돼서 그 인원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인보험 사고 조사 업무,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오시는 분들이 뭐 경험들도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소개 차원에서 하는 말씀들이 주로 이제 처음 이제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하여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 고객사죠. 그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 다음에 현장 업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관련해서 각종 기관들이라든가 보험금 청구인을 컨택을 해서 그 사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가장 크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와 부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현장 업무라고 판단한다면 두 번째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이거는 이제 그 두 가지 업무를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고 조사든 뭐 화재 특종 1종이든 4종이든 간에 그 서면을 해서, 그러니까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바로 지급하는 부분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바로 전에 말씀드린 그 인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여기서 따신 분이 대부분 신체는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이거는 서류가 들어옵니다. 서류가 들어와서 지급이 적정하다, 아니면 현장에서도 안 가도 뭐 적정하지 않는 지급이 상황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서면에서 결정을 하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이제 현장 업무를 확인하는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이제 정보 입력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요즘에 새로 이제 서면 실손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정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영수증을 갖고 오면 각종 영수증에 대한 그 세부 디테일을 전부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들이 이제 서면 심사의 부가적인 업무로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화재 재물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신체 말고 이제 재물 쪽 관련입니다. 화재가 났다든가 혹은 이제 배상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배상
배상 책임은 이제 사람이라기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화재 같은 경우는 뭐 큰 건물이 화재가 났다든가 작은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양한 업무를 저희가 외대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제가 말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찌됐든 저희 회사가 저희가 이 여기를 방문한 목적은 새로 자격을 받으신 합격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 저희 회사에서는 그 여러분들에 대한 채용을 최대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우리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었고, 그 알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신다면 그 향후에도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얘기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한 번쯤은 상기하셔서 저희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다들 현장 경험이 많으신가? 질문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 아, 없으신가 보네. 안타깝네요. 아직은 이 업무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경험이 많으실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